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술자리는 삶의 활력이 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뭐 당연한 말씀을. 아이, 이누 씨는 그냥 술이 삶의 활력이잖아요. 솔직하게. 예, 뭐 그렇죠. 술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네. 그렇죠. 네. 좋은 사람들이랑 아무리 좋은 안주와 좋은 술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조금 좋지 않은 사람과 이제 술을 할 때 좀 불편한 사람과 술을 자리를 하게 되면 이게 술이 코로 들어가는 건지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불편하면 항상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와중에도 술과 안주를 즐긴다 그럼 진짜 애주간 거예요. 막 불편해. 엄청 불편해. 근데 맛있어. 일단은 맛은 있어. 막 이런 거죠. 그렇죠. 그게 약간 이제 그 음주 성향의 차이인 것 같은데, 네, 명호 씨는 되게 편한 사람들과 그 즐기는 그 자리를 편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좋은 사람, 좋은 사람들, 네, 좋은 사람들. 내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네, 이게 좀 이렇게 뭐랄까 나이가 연세가 좀 있으셔도 좋은 사람이 있고, 약간 불편하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고, 아, 네, 네, 뭔지 알겠어요. 같이 술자리 안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네,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젠틀하고 그 주사도 많이 없고, 네. 그런 분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명호 씨는 혼자서는 잘 안, 혼술 잘 안 하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 네. 20대 때는 혼술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왜 많이 했었냐면 제가 20대 때는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이 사람이랑 술 먹고 저 사람이랑 술 먹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매일 술을 먹는 거예요. 진짜 365일 중에서 진짜 400일을 술을 마셔요. 거의 알죠, 하루 뭔지. 뭐, 네. 이 자리에서 술 먹고 네. 딴 데 가서 또 술 먹고 이러다 보니까 좀 지치는 거예요. 20대 후반쯤 되었을 때 아, 나 집에 있어서 일이 있어서 가야 된다 하고 혼자서 술을 마실 때가 있어서 그 뭔지 알아요. 네, 그 너무 치여가지고 막 그 와중에 이제 힐링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하나의 네네네. 혼자 술은 쉬는 좋고. 시간. 아, 뭔지 알겠습니다. 네. 네. 혼술은 그냥 이 지금은 이제 혼술을 안 하죠. 네,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리고 네. 어차피 지금 이제 혼술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어디서 어떻게 혼술을 할 건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좋은 사람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좋지 네, 않을까? 그럼요. 술은 그냥 거기에 끼어는 윤활유 같은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뭐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들도 많이 보내시고 그리고 가끔씩 스트레스 받을 때 집에서 혼술도 하시고 네. 네. 그래서 건강하고 즐거운 음주 문화 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J45 스탠다드 지난 시간에 월러스를 했었잖아요. 네. 과연 요거는 50만 원 정도 이제 가격대가 올라가는데 40, 50네 그 정도 어느 정도 뭐 사운드 차이와 혹은 뭐 퀄리티의 상승이 있을지 네.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스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격 268만원이고요. 메이드 인 US, 전장 103cm, 117mm 두께, 굿플랫 76mm 뒤뚤려 가지고 있고요. 시트카 스프루스탑에 마호가니 백핸사이드,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 4개, 로즈우드 지판입니다. 그로벌 오토매틱 머신헤드 가지고 있고요. 너트너비 43.8mm 블랙터스크 너트, 그리고 지판 공률은 305mm 12인치 반지름에 20프렛 스탠다드 프렛이고요. 스케일 길이는 24.75인치 629mm LR백스 VTC, 엘러먼트 VTC. 이게 네. 볼륨 톤 컨트롤, 이제 알죠 저희는. 네. 트래디셔널 벨리업 로즈우드 브릿지에 니트로 셀룰로스 핀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난 시간에 J45 원로 모델이 뭐 명음식 8, 제가 9 이렇게 주면서 되게 좋은 점수를 받아갔고,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2017 J45 스탠다드가 이렇게 나왔네요. 뭐 도를 아십니까? 뭐 이렇게 나왔고 비비킹이 다시 태어난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이제 8.5, 8 이렇게 나왔고요. 그때 조폭엽기 토끼님이 이제부터 형님들 상투 다 따겠다는 모던한 행동대장 뭐 이렇게 한줄평을 날려주실 정도로 형님들 뭐 워낙에 이제 뭐 5,600만 원대 그렇죠. 형님들 좀 있잖아요. 상투 딱 들고 앉아 계시는 맞아요. 그걸 이제 J45가 따고 다니는 그랬었는데 뭐 8.8이면 상당히 준수한 점수가 잘 네. 나왔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월럿도 뭐 8, 9 이렇게 지금 점수가 비슷해요. 점수대가 맞아요. 네, 이번에 스탠다드 어떻게 나올지 뭐 거의 솔직히 2017년 비교해서 뭐가 달라졌다고 할 말은 없어요. 없어요 그냥. 아, 그리고 이거 딱 잡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 향기가 네네네네. 나잖아요. 근데 이게 스탠다드 진짜 말 그대로 스탠다드 향기 나요. 그럼 약간 구린 냄새가 살짝 네, 살짝 섞여 있는 그 원래 깁슨 냄새. 아, 있다. 약간 원래 있다. 깁슨 냄새. 초콜릿 약간 구린 초콜릿.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되게 뭔가 중독성 있는 냄새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이게 괜찮습니다. 치다가 이름이 있다. 네.
이 깁슨의 향은 진짜 독특합니다. 꼭 독특합니다. 한번 네, 맞아요. 매장 오셔서 한번 맡아보세요. 네. 저기 깁슨 냄새 좀 맡아볼 수 있을 거예요. 하드케이스 다 열고.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네, 바로 무게 달아볼게요. 무게 좀 나가는 편입니다. 그런가요?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 어떻게 왜 우리 오늘 이렇게 막 난리야? 널 난리네. 뛰어 왜? 아, 제가 이겼어요. 망했다. 오늘 패. 제가 거의 한 지금 한 100g 네.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한패 5, 확정. 예. 와, 나 망했네. 아싸! 아, 자, 첫 판을 이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겼으면 끝났는데, 이제 그 뒤에 것까지 전부 다. 아, 이제는 나. 그냥 한대 판으로 끝내는 걸 목표로 잡아야 되겠네요. 나머지 두 개를 퍼펙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부터 다 져도 상관없어요. 그냥 퍼펙만 안 맞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난 교란 작전을 펼치면 되겠다, 이제. 작게 지기 위해서. 네. 스트로크 사운드부터 들어볼게요. 네, 스톡 들어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월렛에서 배음이 빠지고 무게감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쳤냐면, 이게 빵 이런 스트로크를 안 쳤냐면, 예전에 한번 쳐봤을 때그 사운드를 저희 기억을 하고 있어요. 깁슨은 이렇게 쳤을 때 소리가 훨씬 이쁘다. 이게 약간 스탠다드의 느낌이에요. 맞아요. 이거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좋네? 좋네. 좋잖아. 네. 이것도 좋네요. 당황했네요, 지금. 좋네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했던 거는 그 400, 500만 원 네. 형님들 그렇게 쳤을 칠때그 때. 알이 확 이렇게 나오. 네. 그렇게 쳤거든요. 이것도 좋네요. 인생 풍파가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인데, 이거는 젊은 층에 속하는 사운드예요. 그러네요. 근데 2017이랑 별로 달라진 건 없다고 했지만, 우리가 앞뒤에 자꾸 듣고 이런 주법을 들어서 그런지 조금 모던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도 그래요. 네.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은 좀 하이드역이 조금 살아나는 맞아요. 네, 지금 저희가 최피디님의 긴급 요청으로 그렇죠. 그럼 한번 비교해보면 어떻겠냐 해갖고 지금 2017 J40 갖고 쳐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J40 2017 게 조금 더 어두워요. 어두워요. 하이가 조금 더 낮고 밑에 쪽이 조금 더 부스되어 있는 느낌. 네. 확실히 뭔가 두 개가 스펙 차이는 없는데 사운드의 기조 차이는 좀 살짝 있네요. 있어요. 이게 사실 크지는 않고요. 네. 그 조금 딱 때렸을 때, 그 이게 더 첫타. 찰랑거린다라는 느낌이 맞아요. 있어요. 지금 2018년도의 기타 기조들이 전체적으로 다좀 그런 변했고 식으로 약간 하이가 올라가는 맞아요.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뀐 것 같아요. 띄고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월넛보다 훨씬 진중하네요, 훨씬요. 이게 얼마죠? 268만 원. 얘가 확실히 약간 이렇게 딱 잡고 있는 네. 느낌이에요. 확실히 딱 스탠다드라는 말이 잡고 있는 거. 맞아요. 이게 네. 깁슨의 옛날 그 전통의 매력을 고스란히 좀 그래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운드 안에. 좋습니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스트로크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소리 좋네. 네, 이건 뭐 어디를 뭐 떼고 자시고 할 필요가 네, 없는 뭐라 할게 느낌인데요. 없는 네. 사운드죠.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진중이에요. 네, 이게 VTC라서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된 느낌도 있지 않은가 아, 그렇죠. 싶네요. 굉장히 편안해지는 사운드예요. 좋죠, 네, 괜찮네요. 좋아요. 좋습니다. 전 네. 마음에 들어요. 한 되게 마음에 단계 들어요. 철든 느낌이에요. 네. 네, 좋습니다. 이거 어떤 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저희 곡 중에서 그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땐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그때는 네.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진중한 사운드. 원래 좋아요. J45는 이러했다라는 걸 그렇죠. 오랜만에 다시 느껴보네요. 딱 스탠다드네요. 맞아요. 저희가 네. 지금 월럿을 하면서 그막 샤방하고 발랄하고 젊고 탱글탱글한 그런 맞아요. 사운드를 듣다가 갑자기 일로 오니까 조금 아, 맞다. 깁슨 이랬지 하고 뭔가 이렇게 들떴던 마음이 쫙 가라앉는 느낌. 맞아요. 네. 이 옵니다. 명음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네. 뭐랄까 흔들리지 않는 깁슨의 그런 사운드 그리고 대중에 제일 가깝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게 이게 딱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깁슨의 불혹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깁슨의 불혹. 네, 저는 2017 44.5, 2018 45.5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이가 살짝 더 올라간 그 느낌이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깔게 없네요. 네, 268만 원이요. 네, 점수 몇 대면? 네, 네, 딱 요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지난 2017년 거에 비해서 총점이 0.5가 올라간 셈입니다. 그렇죠. 네. 아, 이상하네요. 깁슨을 이렇게 계속해서 8점, 8.5, 9점 막 이렇게 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상해요, 기분이. 점수를 주더라도 깠는데 옛날에는 아, 이게 그렇습니다. 깁슨의 너무 행보가 좋았으면 친절해졌어요. 좋겠어요. 네. 너무 친절해졌어요. 자, 이렇게 오늘 J45 스탠다드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J45 리갈입니다. 610만 원. 이게 이제 좀 저는 뭐, 예, 그 처음에 우리 허밍버드 리갈을 할 때에는 걱정이 7알이었거든요. 지금 맞아요. 기대가 7알이에요. 네, 얼마나 좋습니다. 좋은 사운드 리갈이 진짜 나올지. 좋았기 네. 때문에. 아, 리갈 기대됩니다. 다음 시간에 J45 리갈 610만 원짜리 기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 Times!